과학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서 공법상 계약하고 요거하고 나머지 부분 쭉 보도록 하죠. 공법상 계약에서 최근에 와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항은 공법상 계약이 유형을 묻는 거, 특히 이제 행정행위와 이제 구분해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이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렇죠? 행정소송에서 어디로 가요?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으로 가죠.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데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바로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판례가 잘 나오고 있고 요 정도 내용에서 보시면 좀 행정행위와의 구별, 뭐타 개념과의 구별에서 뭐 사법상 계약과 특히 이제 사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으로 가죠. 사법상 계약은 민사소송으로 가고, 그렇죠.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항고소송으로 가고, 또 공법상 합동행위와 또 구별해서, 또 구별되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행정계약과의 구별.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행정계약 양가로 4번 나오죠. 유형 봐보세요. 행정계약과의 구별인데, 행정계약 개념은 프랑스에서 좀 인정되고 있는데,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계약에는 프랑스에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모두 이렇게 합쳐놓은 개념입니다. 그 상위 개념이죠.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념에서 보시면 개념 잘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방가로 일반 개념 봐보세요. 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협치에서 성립하는 공법행위다. 자, 행정행위 개념하고 틀리죠? 행정행위는 어때요? 부대등한 행위죠. 부대등 행위고, 권력적 단독적인 공법행위죠.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는 일방 행위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행정 행위와 구별해서 쌍방 행위 배우셨죠? 쌍방 행위. 쌍방 행위가 있는데 이 쌍방 행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쌍방 행위로 알아두셔야 하고 특히 이제 그 타 개념과의 구별에서 다시 한번 처음은 요거와 관련돼서 나오니까 보도록 하죠. 특히 여러분들 사법상 계약은 자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 법적 효과가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하죠. 이에 대해서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질문 보시면 고공 안내원의 채용 계약. 고공 안내원의 채용 계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사법상 계약이니까 민사소송 가야 돼요. 이 소송 유형이 연결돼서, 소송 유형에서 당사자 소송이 예인 것 아닌 것 나올 때잘 나와요. 요 부분이 행정소송과 관계돼서 당사자 소송이 아닌 것할때잘 나와요. 민사소송이 대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행정행위 구별해서 여기 쭉 그걸 또 구분해서 보시라고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 공법상 계약에 대한 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법상 합동행위. 시험에서 행정행위에 보시면 뭐, 그게 준 법률행정 행정행위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이거 짝짓기에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합동행위에서 특히 잘 나오는 것은 각종 조합이 설립행위. 각종 조합이 설립행위 나오면 무조건 공법상 합동행위와 연결시켜야 돼요. 공법상 합동행위에 관련돼서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법적 성질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행정계약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유형 나오죠? 이거 프랑스 국참사원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것이고요. 좀 전에 그 프랑스 나오지만 그걸 말씀드렸고, 공법상 계약의 성립 가능성과 자유성이 나오죠? 성립 가능성, 자, 당연히 오늘날 통설 판례에서 인정됩니다. 뭐,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반가로 2번의 자율성이에요. 예, 자율성 책 넘겨보세요. 자율성. 예, 그죠? 자율성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관계 근거 법규가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행정행위로 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거법규에서 행정행위에 의해서만 인정돼요. 하지만 근거법규가 행정행위에 의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 한, 이때 우리 행정기관이 이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법상 계약도 허용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예요. 부대등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이 근거, 침익적 행정행위니까 반드시 법률 여부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법상 계약이 법적 성질을 왜 자꾸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대등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행해지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당사자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서로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의사의 합치에서 이렇게 공법상 계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성질을 자꾸 따지는 것이고, 이렇게 공법상 계약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요? 당사자 소송, 행정 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공법상 당사자 소송 유형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대등한 관계죠. 그럼 우리가 대등한 관계죠? 비권력적 행정적 경우예요. 다시 한번,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우리가 법률 여부가 법률이 근거를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공법상 계약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 합치에 의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두 당사자, 국가와 우리 국민,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 강제부도합니다. 내가 싫으면 노하면 끝이에요. 나를 구속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이 자율성과 관계돼서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니까 침익적 행정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법률이 근거를 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근거 없이도, 근거법규가 행정행위에 의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 한 법률이 근거가 없어도, 이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법상 계약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자, 이것까지 했고, 이거 다 처음 지문에 다 녹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요건 네 번째 읽어보시고, 공법상 계약의 종료. 이거 보셔야 돼요. 왜 이거 보는가 하면,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행위 성질을 물어볼 때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보셔야 하고,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양가로 2번에,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있죠? 도관 1번, 특별 행정법 관계 설정 합의 나오고 지원 입대, 해병대 지원 입대. 그 다음에 특히 처음 잘 나오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 계약에 대해서 처음에서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무지무지 잘 나오니까 계약직 공무원 나오잖아요? 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있죠? 군대에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 의료 의사 선생님도 계속 계세요. 이런 것들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계약, 전형적인 공법상 계약이죠. 이에 대해서 어떤 해직 처분이라든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가죠? 그렇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 행정 소송 중 당사자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하죠. 요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 쭉다 읽어보시겠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중요한 키포인트죠.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 그 예에 나오죠.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인인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우리 단서를 낸다면 공법상 계약으로 보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판례 입장이 중요해요. 판례는 뭐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소송 유형 뭐예요? 사법상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가죠? 이런 게 다 시험이에요.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 거예요. 이것이 소송 유형과 관계돼서 뒤에 연결돼서 행정소송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다음 중 다음 중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예가 아닌 것은, 자, 가로 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최근까지 7급에도 시험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양가로 3번 중요하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전문직 공무원 꼭 해놓으셔야 돼요. 고공 안내원 계약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와서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내용 보셔야 돼요. 당사자 사이 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대등관계에서의 공법상 계약이죠. 또 부대등관계에서의 공법상 계약도 인정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의 특색, 실체법적 특색, 성립상의 특색, 그죠? 효력상의 특색 다 시험 잘 나오죠. 자, 성립상의 특색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2번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성립상의 특색 해놓으시고 효력상의 특색 보세요. 비권력상. 자, 행정행위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렸습니다.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 인정이 안 되죠. 잘 나와요. 뭐 매번 나오는 거 나와요. 왜 행정법을 왜 선택하는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 참 뭐 공부하실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전공이었지만은 처음에 법공부할 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느낀 게 좀 많아요. 우리나라가 좀 대법원도 그렇고 우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법 그죠? 국민들이 준수하고 지키고 그죠? 또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그 뭐 예전부터 그 느낀 거지만 이 독일 법학이 영향이에요. 거기다 일제 시대 때 권위주의적인 그 행정법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규뿐만 아니라 판례 있죠? 판결문이 예. 판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읽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는, 의대에 나온 친구들한테 이 판결문을 갖다 읽고서 이해를 해보라 했더니, 해독 들은 것이 약 30%에서 40% 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의대생들 들어왔어요. 상위클래스 있는 학생들은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한번 이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 얼마나 이해됐나 한번 체크해보자. 예, 30%에서 40% 정도만 이해했어요. 나머지는 용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대생들한테 의사들이 쓴 약방 차본이죠. 약방문. 그죠? 쓰여죠. 그 치료 근거 아닙니까?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영어를 쓰고 이상하게 모르게 써놨어요. 막 글씨 알 수도 없어요. 법대상도 물어보니까 10%밖에 몰라요. 10%. 30% 말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판결문도 그렇고 법조문도 좀 한글로 아시면 들어가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행정의 민주화. 당연히 저도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 접할 때 좀 어려웠던 것은 이해를 가고 하지만 법과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만 어렵지 또 여러분들이 또 평생 또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걸 좀 행정법 공부하는 것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만 용어상 그 어려움이 있지 그거 넘어가면 쉬워요. 그래서 좀 저도 많이 좀 쉽게 쓰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책도. 또 그나마 책은 좀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이거 골자만 해놓고 시험 나오는 것만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거 책만 보셔도 90점 이상 나옵니다.
자, 우리도 이거 보셨고, 요좀 내용 좀 나올 거다 드렸고, 효력상의 특색에서 두 번째 잘 나오는 것이, 효력상의 특색 그잘 나와요. 계약, 내용상의 특색은, 뭐 성립상의 특색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포성 계약. 당연하죠, 여러분들. 전기, 저 우리 전기 사용하는데, 한 전인데, 한 전. 공기업 아닙니까? 지금 준 공기업인데. 자, 여러분들, 내가 좀한 전에 전기를 신청해요. 전기 신청할 때한 전이 이 전기 사용에 대해서, 계약 성립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 거부 무더기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공법상 계약서를 할 때, 내가 신청하면 다 해주죠. 다 이거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된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죠. 계약 성립상에서 일단은 그 공급자는 무조건 이렇게 지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뭐 수두를 안 내, 전기를 안 냈다. 그 같은 일정한 제한 따를 뿐이지 성립상의 특세, 그죠? 우리가 일반 국민들한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기들이 거부 못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에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또그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상의 특색에서 비권력상, 계약의 해제, 변경 등 있죠. 동그라미 1번 비권력성 잘 나와요. 공정력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계약의 해제, 변경.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되는 그 내용의 효력상의 특색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와 관계돼서 보통 우리 계약 그 사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권리자 의무자가 모두 계약의 해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풀 이행에 대해서 계약의 권리자 있죠. 사법상 계약에서 권리자이든 의무자이든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계약을 갖다가 해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법상 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제권을 누구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 주체에만 인정됩니다. 이런 계약의 해제 변경 등에 어떤 제한이 따른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차법적 특색인데 쟁송 형태에 나오죠? 학설이태도 제가 말씀드렸죠? 쟁송 우리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당사자 수송으로 가죠.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판례의 태도가 중요하죠, 우리는. 실무에서 판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번, 니은번 정도만 기억을 정확히 해놓으시고, 보충학습에서 요거 내용 갖다가 반드시 암기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최근에서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교육이 집중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 그 판례의 태도에서 기업번 봐보세요. 공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공법상 계약의 체결상, 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종전은 기업번에 의해서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 니은번을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공법상 계약에 의한 의무의 확인 관련 분쟁에 대해서 소송 실무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자, 그 예로 공중보건의사의 채용 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 B 보시면 서울 특별 시립 무용단원의 해축에 관한 판례. 중요하죠? 무조건 시험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서 판례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 예가 나오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조건 다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소리에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에서 예, 그죠? 토지 수용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수요자 및 관계인 간의 협약. 판례가 뭐로 본다고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민사소송을 한다. 요거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자력 집행력 여부가 가끔씩 잘 나와요. 자, 행정행위 효력에서 우리가 강제력 중에 일종으로 자력 집행력과 행정 제재력이 있죠? 그렇죠? 이 자력 집행력은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효력이 원칙적으로. 자력 집행력은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고요. 이 행정행위의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별도의 법적 근거에서 이 자력 집행력이 보통 행정행위에서 하명, 행정행위에서 하명에 인정되는 효력인데, 그러면 우리가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의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이 자력 집행력이 대등 당사자 간의 이 계약인 비권력적 행정작용인 공법상 계약에서도 자력 집행력이 인정되는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죠. 왜?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자력 집행력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공법상 계약에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자력 집행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이 시험에서 한두 번, 세번 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올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법상 합동행위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법상 합동행위에서의 법적 분쟁은 당사자 승소하죠. 자, 요거, 예, 요건 다 아시는 거고. 그러면 공법상 합동행위 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행정행위에서죠. 명령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위, 그렇죠? 형성적 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확인, 공중, 통지, 수리가 있다. 그렇죠? 그 예, 짝짓기.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공법상 계약이 예, 공법상 합동행위 예, 공법상 합성 행위의 예가 중요하다. 짝짓기 나오니까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법상 합동행위에서 개념 봐보세요. 공법상 합동행위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의 동일 방향의 의사의 합치에서 성립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방가로 2번에 공법상 합성행위와의 구별 중요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성행위 예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공법상 합성행위 배우셨죠? 자, 선거관리행위 또는 투표행위, 선거관리행위, 선거행위, 선거행위 또는 투표행위. 그리고 서명 잘 나와요.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공법상 합성행위로서 짝짓기에서 나오는 것은 투표행위 요거, 선거행위 요거하고 서명이 잘 나와요. 그죠? 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잘 나오는 거죠. 각종 조합 설립행위. 자, 각종 조합 설립행위는 뭐예요? 공법상 합동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합성행위 아까 보셨던 그 투표행위하고 서명은 합성행위예요. 합동행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각종 조합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이해가 중요하니까 이 합동행위 이해를 꼭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 제가 도표를 통해서 정리 이해해놨죠? 요꼭 해놓으시고. 자, 이어서 이제, 그죠? 특징 쪽이 나오는데 특징은 뭐 처음 제가 안 나오고, 구체적인 이해 다시 한번. 4번 봐보세요. 4번. 제 6절 위에 4번. 구체적인 이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자, 방가로 2번, 3번 다 공통 특징이 뭐예요? 각종 조합 설립행위로 설명될 수 있죠. 공법상 합동행위이다.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봐보세요. 자, 보시면, 의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념, 법적행위와의 구별.
자, 행정상의 사실행위, 이것은 법적 효과의 발생과는 무관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 발생을 그 목적으로 한 행위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반가로 이번에 행정상의 사실행위 종류 나오죠?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가 있죠? 예전에 한번 요거 그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행정상의 사실행위 중에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집행적 사실행위 세 개에다가 독립적 사실행위를 하나 집어넣고 찾기. 그때 답이 뭐였냐면 관용차의 운전이었어요, 답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독립적 사실행위, 관용차의 운전, 행정지도가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요거 읽어주세요. 그 예만 좀 알아두시고, 양가로 이번에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것이 중요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자, 구별 실익이 나와요. 자, 권력적 사실행위,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십시오. 사실행위는 우리가 행정행위, 우리가 앞에서 행정행위 개념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통설은,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이 있죠. 쟁송법상의 처분 개념. 이것이 실체법상의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현재 통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 통설에 한다면 실체법상 행정인 개념. 실체적 행정인 개념은 포함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이제 최협의서를 통설에 한다면 행정인은 권력, 줄여서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의 법적 행위다라는 개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처분 개념은요? 처분 개념은 이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제 쟁송법상 처분 행위 개념 똑같아요. 행정청이 법을 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처분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 처분에 포함됩니다. 처분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일설이 있고, 아니다.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설이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일단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가 쟁송법상 행정심판법, 소송법,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처분 개념에 포함돼요. 처분 개념,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법을 적용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에 해당한다는 기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고 처분 개념은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되면, 즉 위법한 처분 되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처분성이 긍정되죠. 구분이 실익. 그래서 기억번에 처분성이 인정되고, 처분성이 인정되고, 법률여부의 문제, 침익적 행정작용이죠. 침익적 행정작용, 침익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 것이어서, 요게 이제 그 실급도 나오고 그 급도 나왔어요. 한번. 가끔씩 나와, 이렇게. 이런 거다 맞춰줘야죠. 이런 거 족족 다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고득점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행정상 사실행위 나오죠? 처분성이 인정 여부에서 행정상 사실행위하면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 자, 우리 보통 이제 사실행위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분성 부정되죠. 예, 그래서 처분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행위 중에서 방가로 2번의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 증송이 대상이 된다. 근데 지금 그 방가로 2번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양가로 2번 있죠? 양가로 2번에서 요게 가끔씩 처음 나왔어요. 국어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 점점 제가 행정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한 가지 출제 유형이고, 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갖다가 행정행위 개념에 포함시켜서 설명하는 경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학설에 의해서 모두 처음에 나옵니다. 예, 틀리라고 되는 문제. 학설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까지 보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난이도 중 들어갈 때한 문제 정도 더 맞출 수가 있어요.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되고 그에 대해서 항고 증송이 인정된다. 이론이 없죠? 이론이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 방식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전체를 처분으로 보는 견해와 요건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전체를 그냥 처분, 실정법상 처분 개념 보는 거예요. 처분 개념 포함된다고 봅니다. 행정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죠. 하지만 두 번째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를 수인하명과 사실행위 결합된 합성 처분을 보고 합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거죠. 합성적 처분. 우리가 하명에서, 하명은 뭐예요? 행정행위죠? 하명에는 자기하명, 급부하명,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있죠? 이 수인하명. 그러니까 권력적 사실행위를 수인하명과 사실행위 결합된 합성적 행정행위 또는 합성적 처분으로 보고 그 수인하명이 항고증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두 가지 약속에서 다 알아주셔야 돼요. 합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학설이 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양쪽에서 두 가지 이제 각각의 그 입장을 달리하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셔서 시험을 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고득점 다 가능해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넘기셔서 세 번째 보세요. 착 넘겨보세요. 행정사실행위 적법성과 위법성. 여러분들 이거 이제 위법성과 한계되는 건데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사실행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권력적 사실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고 이때 권력적 사실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이것이 위법이 돼서 우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요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사실행위와 권리구제에서 손해전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든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그죠? 예, 손해배상, 손실배상 대상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에서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처분성이 되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헌법소원 방가로 3번 그렇죠? 당연히 헌법소원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련 판례 잘 나와요. 여기 자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 안내로서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행정쟁송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이 행사는 될 수 없지만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 소정이 공권력이 행사에는 해당한다.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94학년도 대학 입학 고사 주의요강 이거는 사실상이 준비행위 내지 사전 안내로서 이거 행정지침 행정규칙 행정지침 행정규칙이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헌법소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알아두시고 지금 이제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7절 나오죠. 행정지도 요거는 여러분들 행정지도인데 요거 몇 가지만 이제 그 설명드리면 우리 각종 그 법에서 각 개별법에서 지도, 권고, 조언 이런 걸 규정하고 있으면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는 꼭 아실 것이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행위 형식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절차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건 행정절차법이 없어요. 그 밖의 주요한 행위 형식 중에서 행정지도만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지도는 일본에서 생성된 거예요. 일본에서 생성되어서 역으로 독일로 수출된 겁니다. 생성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꼭 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법, 그 다음 두 번째 법적 성질 및 유례 나오죠. 행정지도는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중요합니다. 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러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면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법률유보 유효합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법적 성질이. 행정지도에 관한 법적 근거, 법률유보를 유효합니까? 법률유보를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니까 처분성이 인정돼요? 부정돼요? 처분성 부정돼요. 중요하죠. 처분성 부정됩니다. 항고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과 문제점 이렇게 쭉 보시고 필요성은 받으시고요. 행정기능의 확대, 이민적 수단, 정보의 제공이 있는데 문제점 봐보세요. 법치주의 공동화, 사실상의 강제성, 한기, 불명확성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중요합니다.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성 왜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성 왜 그럴까요? 행정지도를 그 법적 성질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니까 처분성 인정돼야 안 돼요. 처분성 인정 안 돼요. 그죠? 항고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못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 구성을 이 행정지도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우리 국가 행정기관이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일정한 정책적 목적 하에 우리 국민에게 권고 권유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기업 예를 들어 기업이다. 우리 또 일반 뭐 농민이다 기업하다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한참 전 통일비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농촌진흥원에서 개발해가지고 참 세계적인 그 히트 발명품인데 이거 딱 이제 통일비어를 갖다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이걸 한번 심어보십시오 하고 권고 권유 행정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의 식량 증산이라는 행정 정책 목적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 국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아 이거 수확량도 많고요 수확량도 많고 지금 이렇게 식량이 부족하고 또 외화도 없는데 식량 수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품질이 좋은 통일별을 갖다가 개발했고 이걸 만약에 통일별을 재배하게 되면
그 수확물에 대해서 전부 국가가 일정한 액으로 다 사주겠습니다. 그다 이렇게 권고 권유 주도 상대방이 임적 협력을 전제로 이렇게 다 통일별로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통일별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점이 수량도 막다 좋아요. 키도 작고 병도 강한데 병에도 강하고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병에도 강해요. 근데 도열병이라든지 고에 도열병 도열병이 있어요. 그거가 좀 약하고 근데 대신에 그게 통일벼가 맛이 없어요. 진짜 맛없고 그다음에 신나락이 나락이 잘 떨어져요. 바람에 확 한번 가면 태풍 가면 다 쓰러지면 벼 나락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맛이 또 없어요. 그다음에 또 냉해에 약합니다. 특히 이게 냉해에 약해요. 그래갖고 농민들한테 심어보십시오 하고 뭐 국가에 다 사주겠다니까 식량 증산을 위해서 지도 공굴이 있단 말이에요. 막 반강제적이죠. 반강제적이지. 심었는데 이 냉해가 발생해가지고 그해 그한몇개 군이 아주 그냥 그 농사 망쳤습니다. 농사 망쳤어요. 그 농민들 이제 지금 1년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큰일 났죠. 이론적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 법 구성, 이거 행정지도를 갖다가 구성한 것을 보면, 아니, 처음에 그랬어요. 농민들이 쫓아갔죠. 표가 다 뭐를 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잖아요. 뭐를 냈는데 그놈이, 그죠? 목판까지 좋았는데 이놈이 이씨 다 옮겨가고 심어놨는데 냉해가지고, 어때요? 발생해가지고. 벼가 다 죽었으니 몇개 군이 망친 거야. 농사 망친 거죠. 난리 났죠. 그때 이제 농민들이 쫓아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심으라고 강제했느냐? 당신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심어보라고 권유 권고를 했는데 당신들이 자진해서 임의적 협력을 해서 당신들이 심었으니까 우리 그에 대해서 배상 보상 못 해줍니다. 했죠. 그몇개 군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났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봐서도 이거 방치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국가에 정책적으로, 그거 다 보상해줬어요, 일부러. 근데, 보상을 해줬는데, 이 논리 구성을 넣어보세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기 때문에, 심어보십시오. 권고 권유했단 말이에요. 농민들 따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죠? 그때 특혜 대담단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고의과실은 지금상 불법행위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인과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근데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있었습니까? 불법 위법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었냐고요? 없어요. 공무원이 고의과실에 대한 불법행위로, 지금상 불법행위로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과관계가 있었나요? 인과관계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잖아요. 고의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죠? 네, 행정지도 있는데.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손해배상도 못 해준다. 그러면 손실보상은 가능한가? 손실보상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행정상 손실보상 뒤에서 배우는데 이 행정상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고요. 각 개별법에 손실보상을 해주도록 규정됐을 때만 손실보상 해줘요. 그러니 몇개 군이 지금 다 지금 일년 농사를 망쳤는데 어떨 것인가? 국가가 할 때는 그렇죠. 잘한 거죠.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럼 만약에 이걸 방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국가 시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 보상을 해줬어요. 몇개 군을 갖다가. 그거 잘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행정구실 수단의 불완전성. 좀 요게 관계돼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뒤에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는데, 종류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다 뒤까지 설명 들은 건데, 종료, 조성적 행정지도, 조정적, 규제적 행정지도가 있다.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한계, 법적 근거, 법률 여부의 중면. 연달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법률 여부를 유하잖아요. 즉, 법률 여부를 다른 말로 행정작용법상의 근거라고 합니다. 행정작용법상의 근거 유하지 않습니다. 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306쪽 봐보세요. 한계. 자,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적용에 적용되는 원칙이니까 행정 지도에도 적용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반론 되어 있고 행정 절차법에는 한계. 우리 행정 절차법에 행정 지도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만큼 알아주셔야 돼요. 응? 알아두시고, 뭐, 의견 제출 공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 지도 공표가 규정되어 있고요. 행정 지도와 관리 구조에서 다시 한번 행정쟁송은 인정 안 되죠. 부정 못 해줘요. 처분성 없죠. 비권력적 사실이니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 인정할 수 있나요? 인과 관계 인정하기 힘들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 주관적 심리적 요소인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직무행위성은 인정되죠. 행정 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직무행위성은 인정돼요. 직무행위성은. 근데 인과 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굉장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판례가 동그라 2번 판례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세요. 같이 판례 봐보세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이 행정지도를 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고등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행정청이 법령이 근거 없이 책이 판매 금지를 종용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긍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행정지도가 강요가 됐을 때, 불법적인 강요가 됐을 때는 인정했어요, 인과관계를. 이거 예외적인 것이죠. 예외적인 것이니까 그 암기해 놓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셔가지고, 관련 판례에서 여기 문화공보부, 뭐 경찰 쪽 나오죠? 이 두 가지만 꼭 해놓으세요. 이 두 가지, 이것만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손실배상 청구권, 그죠? 보통 인정 안 돼요. 해놓으시고, 헌법소원 청구, 예,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나와요. 이거 헌법소원 청구 봐보세요.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학칙 시정 요구. 그죠? 예. 행정 지도죠. 이것도 공권력,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이거 잘 나온 판례고, 관련 문제에서 다시 한번 행정 지도와 위법성 조각 사유, 예,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아, 비공식 행정작용은 시간 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법적 성질 정도만, 그죠? 예,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이게 비공식 행정작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행정 지도가 독일로 역수입됐다. 유일하게 한 가지. 행정지도예요. 독일에서 이 일본에서 생성된 이 행정지도가 독일에서는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똑같아요. 쭉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1페이지, 제9자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봐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행정사법 배우셨죠? 관리관계와 행정사법, 요거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10절에 313페이지 행정이 자동화 작용이 있죠? 이거 딱, 올해, 2016년도 올해 보면 행정이 자동화 행정이 자동화 작용? 이거 사회복지주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주기에서 처음 나왔는데. 다른 거 안 나오고, 이건 행정이로 인정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을 다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마 지금 어려운 부분 다 끝났고, 이제 3편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